그 남자가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다고. 근데 폰트가 폰트 도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번 전체를 의미하며 사체 뭐라고요? 에? 아, 아닙니다. 바른 폰트 사용 최고. 네, 그럼 바로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권리자 표시가 없는 폰트 사용해도 될까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각각의 폰트 파일에는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저작권자가 있으므로 적법한 구매 등 저작권자의 이용을 허락을 받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 참고로 폰트 저작권 안 지키면 F입니다. 우리 PPT 내용은 다 정한 것 같은데 근데 폰트는 뭘로 사용하지? 기본 폰트는 좀 별론데 그냥 이쁜 걸로 쓰자. 그래, 그럼 내가 PPT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자. 고맙습니다. 메일었다. 아티팀 발표 피드백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제 사용한 폰트가 정품 폰트가 맞나요? 정품 라이센스 캡처본을 보내주세요. 정품 라이센스? 뭐 그런 것까지 보내래. 너 왔어? 어. 아, 교수님한테 발표 자료 왜 보냈어? 보내긴 했는데. 왜, 뭔 일인데? 아니, 그게...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 폰트가 봐. 밥 먹기 전에 폰트 바꾸셨어요? 왜 이래 진짜? 미안 얘들아,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뭐야, 발표자가 안 오면 어떡해. 뭔 일 있어? 야, 발표 자료는 나한테 있으니까 일단 내가 발표할게. 아, 야, 근데 우리 폰트 바꾸라는 피드백 있지 않았냐? 그 무료 폰트 괜찮은 거 많던데 그걸로 바꿀까? 야, 시간도 귀찮아, 그냥 하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 아띠 준비해주세요. 저작권 개론 폰트 저작권 지키기 아띠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